하면서 제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러다 분도에 근접하는 옷을 입자. 그래서 여러분들 색깔이 어때요? 화산이 막 안에 있는 화산을 표시하는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빨간색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네, 이게 화산이 십자가의 보혈이 되겠죠. 바로 거기에 아마 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거죠. 나는 분노를 내본 적이 없다. 그런 분 혹시 여기 계세요? 나는 화를 내본 적이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사회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이 분노의 문제입니다. 뭐 층간소음 문제, 뭐 기분 나쁘면은 그냥 택시 타고 가다가 내려서 그냥 뭐막 때리고 아무쪼것도 없이. 왜 그러냐? 그 사람들 가운데 내재적인 안에 있는 분노가 쌓여 있기 때문이죠. 그 본다는 순간에 그게 폭발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이런 그 분노가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억눌렸던 것들이 특히 상처가 억눌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병인 화병이 걸리게 되죠. 화병 걸려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 주위에 있으세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화병에 많이 걸려가지고 정신과 학교에서도 화병이 정식 병명이 돼 버렸어요. 한국에 특수한 병이 있는데 그건 화병이더라. 화병.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그 안에 차곡차곡 그렇게 쌓여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우라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불과 같이 그냥 막 폭발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화병 걸린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어떤 때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화를 많이 내죠. 누구한테 화를 많이 낼까요? 화를 많이 내는 거는 누구한테 낼까요?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제일 많이 내죠. 많이 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맞고 어디서 화를 낸다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애가 애들이죠. 만만한 사람이. 그게 애들한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나타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분노는요, 조절이 안될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면 약 50%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그 50%에 드신 분이 없으시겠죠? 없으시겠죠? 50%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는 근본적인 이유가 상처가 분노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서 얻은 상처, 또 내가 자발적으로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느낀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처가 돼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은 상처가 됐다가 이게 나중에 분노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한 감정들이, 상처들이 상한 감정이 안으로 쌓이는 것을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으로 쌓이면 이게 우울증으로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 그걸 분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점점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요.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한테서 당한 거 이런 거뭐뭐뭐 이런 게쭉 쌓이다가 이게 점점 풍선같이 이게 부풀어집니다. 그러다가 탱탱했을 때 누가 조금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이거 정말 이상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벌써 이미 폭발할 게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누가 뇌관을 건드리냐.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폭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요새 사회에서 보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게 있을까요? 있어요. 저도 어떤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때그 표출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나요? 아, 후회하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 생기지만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분노예요. 분노예요. 그래서 지진같이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은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면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기판이 이렇게 자꾸만 밀면은 이 에너지가 여기 축적이 되죠. 점점 여기 힘이 가. 어느 순간에 못 견뎌가지고 팍 터지는 거예요. 뭐 풍선 터지는 거나 똑같죠. 그것을 우리는 화산이 폭발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재적으로 전부 다 화산을 하나씩 다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차면은 폭발되는 것을 우리는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절하기 힘든 에너지예요. 조절하기. 이 분노가요, 아주 좋게 나오면은요, 정말 이 분노 때문에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억울하지? 이렇게 억울하게 매일 큰 나라한테 당하지? 우리가 잘 살아야 해.
우리가 더 잘 되래. 막 이러고 시작을 하면은 그게 좋은 에너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일본이라면 굉장히 감정이 좋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일본 분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일본 뭐 하면. 굉장히 예수님은 참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일본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우리가 왜 못 만들어? 그러고 만든 게 자동차예요. 일본이 배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거는 상식 있는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냐, 일본은 우리보다 10배 커요. 우리 모든 규모가 10배예요. 그래서 그 회사들 보면요, 일본에서 판매량이 우리나라에 꼭 10배 따지면 돼요. 10배. 우리나라가 1억 불어치 판다 그러면 일본 내에서 파는 건 1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 되는 나라가 10배 넘는 나라를 보고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 나라밖에 없는데 어딜까요?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어떤 때는 우리의 그런 분노나 이런 것이 좋게 나타난 것이 우리의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력도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분노는요, 일반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해칩니다. 관계를 깨트려요. 부부의 관계도 깨트리고요. 애들하고 관계도 깨트리고 동료하고 관계도 깨트리는 것이 이 분노죠. 아, 참 재밌는 게요. 분노를 만드는 것이 누가 상처 주는 거예요. 누가 기분 나쁜 얘기하고 뭐 비교해서 나는 열등감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분노를 느끼는데 손해보고 누가 내 돈 띄어먹고. 그런데 나한테 그런 사람은 뻔뻔스러운 거예요. 내가 있어도 뻔뻔스럽게 나타나고 난 그 사람 있는데 가기도 싫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뻔뻔스럽게 그냥 잘 사는데 나는 돈은 돈대로 손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나대로 화가 나서 주위 사람이 다 깨지는 거예요. 참 이중 상중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분노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 분노를 우리가 계속 갖고 있고 그걸 터뜨리기 시작한다면은 그 원인을 준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희희낙낙 잘 살고 우리 있어도 뭐 상관없이 교회에서도 막 이런 데 막 들어와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근처만 있어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세미나가 있거나 뭐 팀이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만 있다고 그러면 저는 안 가는 거예요. 참 좋은 거 우린 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괜히 뭐 아내 들들 볶고 애들들 볶아서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인격이 망가지고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분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특히 분노의 원인인 먹이인 상처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피해볼 거를요. 우리는 두 번째 피해보고요. 세 번째는 모든 게 깨지는 피해까지 가고 잘못하면은 자기의 인격, 성격, 성품까지도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화병 때문에 뭐 하나 잘못돼서 화병 때문에 막 정말 주위 다 깨진 사람 많이 볼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화병, 뭐 때문에 화병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러면은 그럼 왜 뭐 상처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상처 줄 사람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억지로 찾지 마세요. 교회, 오늘의 교회 뭐 이렇게 다 사람들 좋은데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상처 줄 사람이 조금 있으면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 항상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고쳐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고쳐져 가면서 점점 돼 가는 거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보고 상대할 거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오는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거냐, 어떻게 봐야 할 거냐.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막으려면 먼저 들어오는 상처를 어떻게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열쇠를 주셨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는 무슨 열쇠냐면 용서라는 열쇠를 주셨어요. 용서라는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딴 사람을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 이런 것에서 벗어나 안 되는 거예요. 상처는 영원히 있을진데, 상처 주는 사람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상처를 누구가 제일 많이 줄까요? 어느 관계 가운데, 저 신기섭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주고 왔다 갔다 하나요? 장로님하고 여러분들 상처를 주고 왔다 갔다 하나요? 순에서 누구하고 제일 많이 하죠? 상처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제일 왔다 갔다 해요. 누구의 부부관계 가운데, 애들하고 관계 가운데. 왜 그러냐? 사랑할수록 우리는 상처받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부부관계는요, 죽어가는 상처 속에 싹 트는 사랑,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미운정, 고운정이 들지 않고 이게 분노로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원수가 되고 그다음에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시 태어난다면, 비성경적이지만, 당신이 지금 아내를, 남편을, 특히 여자한테 이 남편을 당신의 남편으로 택할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몇 프로가 예스, 몇 프로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는 사람이요? 75%예요. 절대 아니다. 절대 이 사람은 뒤통수라도 닮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 이런 사람이 75%예요. 75%. 다시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5% 미만이에요. 5% 미만. 왜 그러냐? 이 죽어가는 상처 속에 싹 트는 사랑이 아니라 죽어가는 상처 속에 정말 점점 우리는 분노가 쌓여서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는 상처를 해결하고 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열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예수님께서 자꾸만 원수 사랑하라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가지고는 우리는 그 사슬에서,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가장 사랑받는 성경 이야기에 17살 요셉이 겪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와 또 분노와 또 용서에 대한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편애했어요. 채색옷도 입혀주고, 형제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무 뭐 나라도 싫어하죠. 지금도 뭐 누구 하나 편애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편애하십니까?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편애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요, 저희도 누님도 보면은 여기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인데 얘볼 때는 눈이 막 흐르고요, 동생 얘볼 때는 눈이 틀려져요. 제가 그래서 저렇게 편애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저보고, 여보, 당신이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뒤에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편애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더군다나 요셉은요, 제가 볼땐 요셉 우리 바보 행전하지만 좀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좀 눈치도 없고요. 좀 바보 같아요. 왜 그러냐면 꿈을 꿨으면 혼자 갖고 있지. 그것도 더군다나 뭐 형의 집단하고 뭐, 곡식단하고 뭐 누구 다들 자기한테 절했다는 얘기 갖다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눈치도 없죠. 형이 시기하는 것도 눈치를 못 채.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뭐 별, 달도 뭐 해도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한다고 얘기 들으니까 더군다나 편해 그렇게 하고, 또뭐 자기네들 잘못한 걸꼭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요. 야단 맞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형들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씹기 시작하다가 그게 점점 원망으로 돼서 분노가 쌓여서 그 분노가 표출된 게 뭐냐? 죽이자. 죽이자. 그러다가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애투로 팔아버립니다. 가가지고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죠. 그렇지만 그 요셉은 참 재밌는 게요. 요셉 거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보면 요셉은 형들을 생각하며 이를 갈았더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한테 한 끔찍한 것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세 알씩 먹었더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이런 얘기도 없어요. 요셉은 제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요셉은요, 우리는 그렇게 막 상처받고 막 진짜 이렇게 막 분노가 이렇게 나면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보는 사람마다 막 신경질 내고 다 이럴 텐데, 근데 요셉은 가는 데마다 일 열심히 해요. 전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일 열심히 안 하거든요. 툭 하면 가서 싸우고 막 그렇죠. 그냥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 이렇게 되는데, 요셉은 가는 데마다 순진하게 바보같이 일을 해도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은 정말 이렇게 산 사람 같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안에 분노가 있는 사람일 수가 없겠죠. 열심히 일해서 정말 거기서도 그 보디발이 자기 아내 빼놓고 모든 걸 다 네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아내 그 아내가 얼마나 멋있어요. 젊고 똑똑하고 멋있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 남자를 유혹하는 걸 보고 그때는 그때 당시의 풍습은요. 사실은 이집트에서 종들을 아무 때나 필요하면 유혹하고 그랬었어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뿌리쳤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리, 술 맡은 관원, 뭐 떡 맡은 관원장, 그 똑같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꿈꾼 거를 해몽을 해줬더니 그것대로 풀려났죠.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결국 죽었는데 풀려난 사람이 또 왕한테 그 얘기도 안 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갇혀 있다가 왕이 꿈꾼 거를 갖다 해몽하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아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많이 다루셨을 거예요. 총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성품으로 다뤘고요. 지혜를 갖게 했고 예전에 눈치 없던 게 눈치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루셨다는 거죠. 흉년이 돼가지고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시므온을 놔두고 가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 베냐민을 잡아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을 종으로 만들겠다니까 유다가 자기가 대신 되겠다고 그러는 순간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미 용서한 사람 같아요. 안에서. 그것을 담고 있질 않았어요. 담고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잘 거기서 지냈습니다. 잘 살았더라. 그리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네.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형제들은요. 빼기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안 했는데 요셉이 국무총리인데 총리 대신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 불러서 혼내면 어떡할까? 해꾸자면 어떨까? 그래 겁이 나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는데 동생들 용서해주고 잘 대해주라고 그랬다 그걸 전하게 합니다. 전하고 난 뒤에 형제들이 가서 요셉의 머리 꿇고 절을 하고 그랬을 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쭉 지나온 것을 보니까 첫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상처는 선택인데 네가 하나님을 택해라. 여기서 아마 요셉보다 나는 더 상처를 더 많이 받았다. 난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정을 받았다. 내가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낙도에 나를 팔아가지고 나 거기서 굴만 10년 깠다. 뭐 이런 사람 여기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다가 탈출해서 지금 왔다. 이런 분 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요셉은요. 그런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그 상처를 묵상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한 요셉 같아요. 그래서 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우리는 혹시 누가 상처를 주나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순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특히 회사 같은 데서도 회의하면 제가 혹시나 무시하나 이것만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것 비슷한 얘기만 해도 접수 그러는 거예요. 접수. 그렇지. 김 집사가 얘기하는 게 나를 무시했어. 그럴 수 있어 순장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씹죠. 그래서 누가 날 상처를 줬거나 나한테 해꾸질 했으면 그 씹을수록 맛이 나죠. 잊어버릴 때쯤 하면 부부가 앉아서 그걸 또 서로 씹잖아요. 네, 그리고 상기하자 6.25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김집사를 우리 상기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쩌면 그걸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피해의식에 갇히는 거죠. 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그거 붙잡지 말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패스 그러래. 패스. 패스. 저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상처 주는 사람은 영원히 여러분들 곁에 있을진데 죽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패스하라는 거예요. 패스. 잡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혹시 기분 나쁜 얘기를 하거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패스. 여보, 당신은 하는 일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패스. 그러는 당신은 뭐 돈이나 제대로 벌어다 줬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은 뭐, 왜 살림을 그렇게 제대로 못해? 제대로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사다 놓고. 그럼 패스하면 좋은데 부인이 한마디 하더래. 그런 당신은 돈을 제대로 벌어왔어?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한마디 또 하더래. 여보, 돈다 벌어다 주고 좋은 거 사오는 게 그게 뭐, 누가, 누군 못해? 현모양처는 그거 안 해도 다 하는 사람이 현모양처야. 이렇게 되면 패스가 아니죠. 죽어가는 말 속에 싹트는 뭐예요? 상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패스하려는 거죠. 요셉은 엄청난 상처를 형제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노의 화신이 될수 있어요. 그 화병이 걸릴 수 있어요. 또 복수의 화신이 될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패스한 거죠. 그래서 정말 올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예수 바보 행전. 요셉은 바보 행전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정말. 바보 행전을 한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을 견뎌나가면서 패스한 사람이죠. 한 번도 형제들 생각하면서 이간다는 얘기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요셉이 이를 계속 갈았다면요. 전부 다 지금 임플란트를 다 했어야 할 거예요. 하도 갈아가지고. 남는 이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이를 갈았다는, 뭐 이를 임플란트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미 형제들을 용서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요셉은요, 그 상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했죠. 상처는 묵상할수록 분노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정말 부부간에 뭐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잠못 자는 적이 있죠. 남편이 좀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새. 뭐, 그러면 잠못 자기 시작하고, 그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래, 틀림없이 누구, 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을까요? 이틀 못 자면은, 맞아, 아마 틀림없이 누가 생겼을까요? 사흘 못 자면은, 아마 애까지 있을지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게 전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은 정말 블레셋과 싸움 끝나고, 뭐,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때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굉장히 기분 나빴죠.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맞아. 다윗이 이번에 정말 잘 싸웠어. 다윗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구출이 됐어. 할렐루야. 고맙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걔가, 나는 천천히고 만만, 얘가 나를 무너뜨리겠구나. 내가 우리나라를 뺏기겠구나. 묵상하다 보니까 사울은 그 구렁텅이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상처에 묶이기가 참 쉽습니다. 만약 상처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준김 집사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또 김용의 목사를 만약 상처를 받을 때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점점 그 상처 가운데로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점점 우리 자신이 파멸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그걸 묵상하다가 결국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자꾸 되씹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는 선택이다. 상처를 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저는 예전에 굉장히 큰 상처를 한 사람한테 줬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쭉 계시다가 IMF에 계셨어요. 그러다 96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이 IMF 얘기를 요전에 여러분들한테 했나요? 제가 요새 세미나가 몇 개가 진행이 돼가지고 혼동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IMF 우리 IMF 97년에 났는데
96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가 퇴직해서 여기 나왔는데 돈을 한국으로 다 갖고 나왔다, 퇴직금을. 그러니까 평생 벌었던 퇴직금을 갖고 나와서 한국에 이자가 더 많으니까 여기 은행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그 아들이 메릴 린치라는 데 그 증권가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거기 있는 돈 다 갖고 들어오세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네가 한국 경제를 분석해 봤더니 멕시코 같이 파탄이 날 거라는 거예요. 돈이 휴지적 될 테니까 빨리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IBM에서 재무를 맡았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외국 회사들은요,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연말에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US 달러로 계산하면 확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면은 1,500원, 만약 1,000원이었었는데 우리가 1,000만 불 벌었다 그러면,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만 불인데요, 수입이요. 그게 환율이 1,500대 1로 되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6,000불로, 만 불이 6,000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환율이 바뀌어질 거라면 지시가 미리 다 돈 보내라 뭐 이런 게 와요. 그런데 그런 게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걔가 뭘 알아요, 그 어린애가. 우리 그런 거 안 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IMF 나기 6개월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둘째 아들이 스미스 바니라는데, 스미스 바니는 지금도 굉장히 큰 증권회사로 뉴욕에 있습니다. 걔네도 연구를 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이 금세 경제 위기가 올 테니까 돈 보내라고 그랬대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에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걔네들 뭘 하냐고. 전혀 없어.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 아, 그래요? 그리고 돈을 놔뒀어요. 6개월 후에 IMF가 납니다. 그 양반이 피땀 흘려서 40년을 일하고 나온 퇴직금이 반쪽이 납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됐다면 어떡할까요? 저는 정말 아내하고 툭 하면 아마 둘이서 이거를 씹을 거예요. 뭐 차 살 때도요, 내가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차를 정말 참 이거보다 두 배 좋은 걸 살 텐데 반쪽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그걸 씹어댔을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김시성 가진 사람은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김시성 가진 사람은.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찾아가 뵀어요. 가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정말 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세요. 저뭐 김형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저 같으면 첨다 다 왼수인데, 저 양반이 왼수인데 김형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김형은 김형대로 가장 자기가 생각해 맞다는 것을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고 자기는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자기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형, 앞으로도 내가 뭐를 얘기하면은 물어보면은 김형은 요정같이 김형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나한테 얘기만 해주면 돼. 와, 저는 그때 한 대 얻어맞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저 같으면 정말 상기하자 6.25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씹고 뭐 할 때 또 한 1년쯤 잊어버리면 아내하고 또 그 얘기하고요. 돈 쓸 때마다 생각날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분은 장로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은 퇴직금이 반이 날아갔어요.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걸로 끄세요. 그 다음에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안에 분노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거꾸로 입장해도 내가 판단했지만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했을 거예요. 내가 판단했다. 그리고 저한테 위로해 준 거죠. 당신은 전혀 없으니까 계속 내가 물어보면 나한테 얘기해 줘. 저는 그 사람을,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거꾸로 됐으면요, 진짜 원수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이라면 제가 그렇게 지금부터 존경할 수가 없어요. 참, 이 사람은 돈만 손해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얻었어요.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 사람은 요셉을 닮는 사람이로구나. 요셉은. 정말 화병으로요. 여러분, 가진 거에 반이 없어졌다면 화병 걸려야 해요. 그렇죠? 화병 걸려야 해요. 그리고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엄청나게 나고 애들한테도 뭐 화내하고 다 그럴 사람인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와, 참 하나님의 주신 축복.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은 상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것이로구나. 상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처 주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주는 독화살을 쏠 때 패스하세요. 패스. 독화살이 비슷하게 날아가면 얼른 가서 그거 맞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패스하세요. 그리고 박힌 화살을 묵상하지 마세요. 화살이 날아오면요, 0.5초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신영 씨가 쓴 쿠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누가 자극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신 하는 짓마다 왜 그 모양이야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반응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0.5초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나쁜 얘기를 할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쿠션을 두라는 거예요. 0.5초. 그 쿠션은 뭐냐? 성령의 쿠션을 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잠깐 0.5초 동안 예수님 이름 뭐라고 얘기하실까 생각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어떡하실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신영 씨가 쓴 쿠션의 키메시지예요. 키메시지. 우리는 즉각 반응해요. 그러는 너는. 너 잘났다. 뭐. 너나 해봐라.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서로 상처를 주고 그것이 나중에 분노까지 이어가는 거죠. 남이 나를 무시할 때, 남이 나를 긁을 때, 남의 차가 나를 긁을 때, 막고 있는 차, 정말 기아도 안 뽑아놓고 기다리는데 30분 만에 교인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성령의 쿠션을 가져요. 예수님에는 어떻게 할까 하고 반응할 때 그 사람은요, 상처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상처가 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바쁜 날을 30분이나 이렇게 그것이 차라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래 상대방에게 더 좋은, 더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더 영향. 하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죠. 상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상처 대신 하나님을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사람. 창세기 50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 안 하겠다는 거죠. 아, 참 재밌어요. 창세기는요. 아담의 얘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으로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창세기는 시작을 해서 하나님 자리에 안 앉고 낮아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요셉으로 끝납니다. 요셉으로 끝나요. 참 대조적이죠. 요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수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복수를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꼭 한마디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면 나도 한마디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복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이에요. 올라가려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그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저는 이게 갈등이 많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요. 마지막에 그냥 원수를 다 갚아야지만 속이 시원하지. 요새 많은 영화가 원수도 안 갚고 잘못한 사람이 적당해서 끝나는 영화 보면 참 마음이 그냥 찡해요. 저는 그러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도 3개월 후, 6개월 후, 3년 후까지 나오는 게 참 좋아요. 왜 그러냐? 아직도 내 안에 그게 원수를 다 갚아서 짠짠, 다이하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이 아니에요. 다이하드에 나오는 주인공 얼굴이 항상 정말 아주 분노에 차 있잖아요. 뭐냐? 자기 인격 깨지고 모든 게 깨진다는 거죠. 복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거나 누가 뭘 밤에 진짜 누가 때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범인을 경찰이 못 잡으니까 내가 범인을 잡아서 만약 내가 때려서 그 범인 똑같이 다리를 부러뜨리면 허용되나 안 되나요? 우리나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가 누구한테 뭐 당했다고 쫓아가서 그 애를 그 남의 애를 때리는 것이 법으로 허용이 안 되죠. 그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상처를 또 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예요. 둘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맡겨라.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아라.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형제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더 이상 상처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안에 축적된 분노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폭발하지 않고요.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섬기듯이 섬길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원통하게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분노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맡깁시다. 그 미운 사람도 맡깁시다. 그 미운 사람도. 그 원수도 맡깁시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20절,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싫은 얘기 했을 때 할렐루야 뭐 여러분도 그래요? 아멘 그러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죠. 그 감정이 표현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참 요셉은요 참 재밌어요. 굉장히 솔직해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순장인데 누가 정말 사과하면 안으로 진짜 상처받아서 기분이 나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나 그거 다 잊어버렸어 괜찮아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러고 뒤에 돌아가면 또 올라오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딱 얘기를 해요. 참 놀라워요. 그대로 사실을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가 참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글쎄,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누가 뭐라고 그럴 때 내가 미안해 그러면 그때 아 괜찮아 속으로는 그것 때문에 진짜 화가 나갖고 뭐다 그냥 꼴 보기도 싫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여보 그때 내가 정말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도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절대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해지라는 거죠. 그렇지만 뒤에 뭐를 얘기하냐가 중요해요. 그래, 맞아. 당신 그럴 때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서 또한 번만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틀린 거죠. 3, 3번, 한 번만 더 하면 당신은 이제, 그건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괜찮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꿍시렁거리질 않아요. 요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 주위에 그런 분이 한분 있었어요. 누가 뭐 잘못을 했으면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아들 중에서 바로 옆에 있는 아들이 그냥 불효형을 받아요.
잘못한 건 형이 잘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근데 형이 5분 후에 나타나면 전혀 잊어버려요. 전 그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 진짜 화가 다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와, 참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지만 건강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잘못한 아들한테 언제 그랬느냐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전혀 한마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요, 누가 잘못했으면 그걸 정말 굉장히 끈질기게 생각하고 주님 만나기 전에 더 끈질겼어요. 그냥 뭐 그냥 끔같이 매일 씻고 막 그냥 그랬었는데 이분은 그냥 그리고 예전 나중에 뭐 잘못하면 옛날 얘기까지 끔씹던 얘기부터 다 나오잖아요. 예전엔 네가 그랬는데 뭐 어떻고. 근데 이분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와, 참 정말 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솔직히 지적을 했지만 말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갔죠. 그것은 무슨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모함받아 옥에 갇히고 정말 그럴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셉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마련해요.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계세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항상 핍박이 따르려니 그래요. 우리는 항상 환난을 당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 했을 때 우리는 그 환난을 보는 눈이 틀려진다는 거죠. 눈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환난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고난이 축복으로 변해요. 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똑같이 와도 한 사람은 인생을 구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선한 결과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요셉의 삶 가운데 성육신이 된 것 같아요. 삶으로 그 배 나온 거예요. 네? 배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육신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애들도 남편도 볼 때 좀 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을 정말 하나님 자리에 앉히지 않고 하나님 대신해서 정죄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자기가 체험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을 이루어 나갔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철없고 눈치 없고 순진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어갔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정말 사건을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아마 미운 것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만약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천성 유전성 미움을 가지고 있다.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못 써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미움이 뭔지 아세요? 선천성. 민족 가운데 흐르는 선천성 미움증이요. 일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미움이 있다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은 모든 미움을 쫓아내고. 그래서 난 하용조 목사님이 소나타를 한 것이 난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일본을 향한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목사님이 소나타 하면서요. 제일 먼저 미국 목회자들을 감동시킨 이유가 처음 가셨을 때 이렇게 인사하셨대요. 우리가 일본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피해자로서 너무 교만했던 것을 사죄합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받았다고. 그 말 한마디에 일본의 목회자들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일본 목회자들이
그때 얼바인에 들르셨는데요. 한번 그 처음으로 목회자들이 모여서 창조과학 그랜드 캐니언 여행을 왔는데 얼바인에 들리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미국 일본 목사님이 자기네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먼저 용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참 그런 거 보면서 저는 한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미움이 그대로 있다면, 원망과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로 집중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집중되게 되죠. 판단이 흐리게 되고 우리는 충동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끓는 용암이 있기 때문에, 폭발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갇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서 그 사람 있는 곳에 안 가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처음 갔을 때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새 교회 가니까.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정말 왼수가 하나 생겼어요. 저 집사. 괜찮아요. 그 집사가 있는 사역팀에는 안 가면 되니까. 그 집사가 들어가는 세미나는 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한 사람이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팀에 그 사람이 가면은 사역팀 거긴 못 가요. 3명까지 괜찮아요. 갈수록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교회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2부 예배 가니까 2명이 앉아요. 난 1부 예배로 갈 거야. 1부 예배 아무도 없다가 1부 예배 또 3명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런 분들은요, 딴 교회 가도 얼마 지나면 또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처 주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갇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 원수는요, 떳떳하게 다녀요. 근데 이상하게 당한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가고 점점 우리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 참 재밌어요. 그 사람들은 활개치는데 우리가 감옥에 우리를 점점 갇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과거라는 감옥에 우리는 갇혀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의 미움은 우리 자신을 좀먹어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영을 쪼그라뜨리고요.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우리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우리는 망가진 인생, 남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변해질 수밖에 없죠. 용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자신이 갇히고 미움과 원망 속에 우리 자신이 망가집니다. 용서를 해도 관계가 개선되는 건 시간이 걸려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저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냥 뭐 처음 만난 사람 좋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나한테 피해 준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 그 사람 사랑하게 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죠. 네. 그리고 용서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또 저 사람이 미워져요. 용서 한번 용서했다고 그냥 다 그러나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은 계속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용서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미운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또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계속 선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다시 그것이 올려 나온다고 그래서, 옛날의 생각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선포하면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용서는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처를 택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묶인 데서 풀려납니다. 갇힌 데서 풀려나요. 우리는 정말 상처에서 자유케 되고요. 우리는 분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수를 용서합시다. 마지막으로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1절.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을 기르겠습니다. 아,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용서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요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정말 회사 다닐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람이 참석하는 회의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사람만 활개치고 다니고 저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회의를 안 들어가니까 회사 생활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는 싫은 거예요. 우리는 핑계가 있었어요. 고객하고 약속이 있다 그러면 안 들어가도 돼요. 중요 회의도.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저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누가 봐요? 저는 그거 하나도 손해인데 손해는 제가 더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한테 갔어요. 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 때 한 목사님이 차 쳐다보니 용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한다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굴 용서하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이렇게 되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3개월을 제가 애써가지고 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뭐 이러다가 막 이렇게 막 애를 쓰고 그러다가 한 3개월 되니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6개월 되니까 진짜 기도가 매일 기도했어요. 용서한다고 기도. 그래서 한 목사님께 가서 이제 용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저를 쳐다보니 용서 기도 진짜 나와요?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축복 기도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래요. 처음에 용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축복 기도하라고 그러는 데는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참 재밌어요. 축복 기도 시작하고 난 뒤에 한 3개월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옆에 와도 제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근처에만 있어도 거기는 안 가고 회의에도 안 들어가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옆에 와도 제가 괜찮은 거예요. 와,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묶여 있었구나. 그 사람에게 묶여가지고 내가 할 것도 못하고 내 자신이 그 상처에 묶여 있었고요. 분노에 묶여 있어가지고 나는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용서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저를 풀어준 건 뭐부터 풀어지기 시작했냐면 축복기도 하면서. 그런데 사람은 참 재밌어요. 그러고 한 2,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 밑에 있던 상무가 저한테 쫓아왔어요. 아, 전문의 전문님 저 양반, 그 양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한 3년 지나고 있는데 저 양반이 교회를 나간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 생각이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가슴이 철러덩 내려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 기도를 쭉 했는데 철러 그럼 쟤는 벌도 안 받고 천당 간다는 얘기야?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요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3년 기도했는데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가슴이 철러덩 내려하는 거예요. 아, 참.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마 저런 목사 다시는 얘기를 안 듣겠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놀 때, 축복해 줄 때 우리는 회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축복하고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누구의 회복? 그 사람 이전에 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해본 상처에서부터 제가 회복되고 점점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참 그 축복하고 나중에 사랑하래. 축복한다는 게 중요한 게 사랑을 부어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요. 나중에 일곱 귀신 되고 데리고 들어온대요. 뭐가 들어갈 때 안 못 들어오냐? 사랑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야 해요.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녹입니다. 그래야만 사실 그 축복해야지만 우리는 내가 회복되고 상대방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용서하고 축복하며 사랑하십시오. 그게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은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분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조종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격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우리를 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선한 열매를
이루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 안에 미움이나 분노가 응어리로 남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섬기듯이 일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을 누가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상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 있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의지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요셉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실 것을 믿었죠. 선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회복은요, 축복하고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분노와 상처, 그 찌끄러기,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열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열쇠를 가지고 상처보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받은 상처도 묵상하지 말고 용서하며 정말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까지 받은 상처로 미움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억울한 감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써 많은 상처를 또 주고받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누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반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상처를 묵상하며 악의 수렁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이 문드러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억울한 그 심정들, 화병까지 났던 이 마음, 까맣게 숲같이 탄 이 마음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십자가 그을까 보혈 앞에 이 상처들이 깨끗하게 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다시 그것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아픈 마음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먼저 정말 당한 것을 갚으려고 했던 이 마음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꼭 붙잡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정말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이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이런 어려움이 정말 억울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이, 고난이, 상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미운 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또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도 정말 미워하던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 우리가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뜻을 여러가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보는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부어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생각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며 축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이 얽혀진 그 많은 아픔, 또 실타래 같이 엉킨 그 상처들, 끈적끈적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 찢어진 마음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요셉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처 안에만 묻혀 있었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상처를 택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십자가 앞에 모두 못 받고 내려놓고 못 받고 더 이상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정말 당신께서 더 큰 믿음을 갖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미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처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분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주신 평강을 부어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치유,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택하기로 결단한 여기 온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용서 또 입술로 고백하는 축복하는 그 말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성령의 부유심이 지금 여기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온누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